네, 이번 시간은 런앤런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 공부합시다 코너입니다. 제가 한 20여 분 동안 집중적으로 또 교육을 해드리는 코너죠. 이 공부합시다 코너에 나온 내용만 잘 보시고 이해하시고 반복하시면 매매 실력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공부합시다에서 가져온 건 네, 기법입니다. 기법. 기법 매매고요. 개인 투자 분들께서 적용하시기에 그렇게 어려운 매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인 매매로 또 수익을 볼수 있는 방법이고 또 투자에 대한 힌트를 또 많이 드릴 예정이니까요. 집중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공부합시다. 오늘은 기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좀 단기 매매. 하루에 사서 바로 팔수 있는 20분, 30분 안에 매수와 매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단기 매매예요. 그래서 직장인분들이 하시긴 조금 어렵지만 이제 뭐 전업 투자자분들이시라든지 시장을 자주 보실 수 있는 분들은 HTS를 이용해서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오늘 공부합시다. 강의 제목은요. 변동성 단기 매매법입니다. 단기 매매법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거 단기 매매구나 알수 있고요. 변동성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인데 아, 뭔가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겠구나. 이 변동성은 어떤 변동성이냐면요. 시장 변동성입니다. 시장 변동성. 시장 변동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단기 매매를 할 것이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변동성의 정의부터 한번 볼게요. 변동성은 뭐죠? 네, 움직이는 성질입니다. 말 그대로 변동하는 성질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상품의 가격이 변동하는 정도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게 변동성이고요. 변동성은 대외 변수와 시장, 그리고 기업 장내의 불투명성 또는 유통 주식수의 부족 등으로 발생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은 시장 변동성이 진짜 크잖아요. 코스닥 시장도 막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코스피도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뭔가 하락하는 듯 하면서 반등했다가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뭐 미증시, 일본 증시 마찬가지예요. 시장 변동성이 엄청 커요.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이렇게 등락하는 지수 안에서 우리가 기회를 찾아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변동성을 이용한 단기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동성은 위기이자 기회 요인이 됩니다. 왜 위기이자 기회일까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면 어때요? 막 출렁출렁 거릴 때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고점 매수, 저점 매도 반복할 수도 있죠. 이러면 손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쌓일 겁니다. 근데 이걸 잘 기회로 쓸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수가 출렁출렁할 때 밑에 사고 위에서 팔고, 밑에 사고 위에서 팔고, 이걸 반복할 수 있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변동성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손실을 낼 수도 있습니다. 주가의 등락이 크다는 것은 단기간에 수익과 손실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변동성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단기간에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들. 당연히 저점에서 올라온 종목을 매수해서 고점에서 매도하는 이것을 반복하는 전략을 짜야겠죠. 자, 그리고 변동성 장세에서는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이 아무래도 좀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장기로 종목을 가져간다고 무조건 수익을 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상방 변동성이 큰 시장과 하방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한 구분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지수라는 게 이제 상방으로 올라갈 때 변동성은 큰데 크면서도 꾸준히 올라가는 시장이 있고요. 변동성이 큰데 꾸준히 내려가는 시장이 있어요. 이런 시장도 구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상방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이걸 어떻게 할수 있을까? 추세선, 그죠? 추세선을 그어 보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런앤런 지난 강의에서 추세선 관련된 강의도 했으니까요. 네, 그 강의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 방법은 제가 이 강의 끝나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변동성 단기 매매법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요게 이제 전체적인 설명입니다. 잘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코스닥 혹은 코스피 지수 1분봉과 당일 급등 종목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체크를 합니다. 요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의 1분봉을 일단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종목, 아, 지수와 함께 움직이는 변동성이 큰 종목 두 가지를 동시에 띄워놓고 보셔야 됩니다. 한 화면에 두 가지를 띄워야 돼요. 첫 번째는 지수의 1분봉. 네, 두 번째는 변동성이 큰 하나의 종목의 1분봉. 요게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셔서 상관없어요. 뒤에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코스닥 혹은 코스피 지수의 단기 급락 후에 회복되는 시점에서 당일 급등 후 눌림이 나온 종목군을 매수한다.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코스닥 코스피 지수가 이제 단기에 급락을 했어요. 1분 봉상. 근데 급락하다가 1분 봉상 양봉을 띄우는 시기가 있죠. 그때 매수할 거예요. 뭘 매수할 거냐면 종목을 매수할 겁니다. 그날 거래량이 크고 급등했던 종목들. 그럼 그 급등했던 종목군들은 지수가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지수가 반등을 시작하면 좀 더 강하게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1분 봉상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시기 초기에 변동성이 크고 상승폭이 컸던 종목을 사겠다는 거예요. 네, 그 전략입니다. 코스닥이나 코스피 지수의 상승 추세가 멈추는 지점까지 보유 후에 매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은 이건데 요 설명만 보시면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사례까지 계속 볼 거니까 뭐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그럼 이건 뭘 이용하는 거냐? 지수의 연속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주가 지수는 방향을 잡으면 추세가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거는 보시면 코스피예요. 보면은 이게 추세라는 게 있어요. 그죠? 하락 추세. 요거는 상승 추세. 희한하지만 네, 주가는 항상 추세를 그립니다. 추세는 월봉에서도 나타나고요. 주봉에서도 나타나고요. 일봉에서도 나타나고요. 분봉에서도 나타나요. 모두 나타납니다. 그죠? 네, 분봉에서도 이런 추세, 하락 추세, 상승 추세 다 나와요. 일봉에서도 나오고 월봉에서도 나오고 주봉에서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추세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지수와 종목의 관계도 간단히 한번 볼 건데요. 주가 지수는 뭐냐.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 분의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 곱하기 100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주가 지수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움직여요?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는 종목이나 지수 이런 것들을 평균해서 올라가는 종목이 많고 올라가는 종목의 상승폭이 크면 주가 지수는 올라가겠죠. 반대로 하락하는 종목이 많고 또 하락하는 종목의 하락폭이 크면 지수는 내려가겠죠. 네. 종목이 지수라는 거예요. 지수가 곧 종목이죠. 종목별 등락률의 총 합계 평균이 지수가 됩니다. 반대로 지수 등락은 종목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스닥 지수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겠죠. 매매하기 좋은 장입니다. 반대로 코스닥 지수가 쭉 하락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코스닥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하겠죠. 매매가 힘든 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수는 종목의 영향을 받고 종목은 지수의 영향을 받아요. 내가 좋은 종목을 매수했는데 그 종목이 상장되어 있는 지수가 계속 떨어져. 그럼 내 종목은 주구장창 올라갈 수도 있지만 확률상 그러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목 매매는 지수를 같이 보고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질들을 이용하는 게 변동성 단기 매매법이에요. 급등락 종목은 장중 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지수 하락 시 지수 대비 추가 조정 및 지수 반등 시 지수 대비 추가 상승하는 경향을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지수보다 종목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보통 거래량이 큰 종목 혹은 뭐 상승폭이 컸던 종목 이런 종목은 지수의 민감도가 높아요. 지수가 1% 올라가면 그런 종목들은 뭐 5%씩 올라가고요. 지수가 1% 빠지면 그런 종목들은 5%씩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은 종목을 매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그 종목을 사는 거죠. 언제까지? 지수가 반등하는 폭만큼 그 종목을 보유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에 대한 판단은 지수로 하는데요. 매매는 종목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특이하죠. 지수 하락 시에 지수 대비 추가 조정 및 지수 반등 시 지수 대비 추가 상승하는 경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종목을 선정해야 되는데요. 일단 이 종목을 장중에 할 거면 그 상승하는 종목들을 솔팅을 한번 시켜야 돼요. HTS에서 당일 상승 상위 종목들을 봅니다. 그러면 상한가 간 종목부터 상승폭이 컸던 이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을 기준으로 매매를 할 거예요. 그 당일에 상승폭이 막 20%씩 올라오고 엄청나게 높았던 종목들은 지수가 꺾일 때 같이 영향을 받아서 꺾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꺾이는 폭이 지수의 영향을 크게 받아서 크게 꺾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수가 꺾이다가 올라가면 이런 종목은 꺾였다가 바로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요 수익을 먹겠다는 거예요. 이게 변동성 단기 매매법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볼 건데요. 코스닥 지수고 1분봉입니다. 1분봉. 앞으로 여기서 오늘 나오는 차트는 다 1분봉입니다. 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 지수는 코스닥 지수예요.
종목은 코스닥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겠죠? 네, 그 부분을 염두를 해두시고요. 자, 코스닥 지수의 일본봉을 보시면 요건 추세가 어때요? 올라가다가 약간 좀 꺾이는 추세라서 지금 여기서는 특징적으로 매매할 곳이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이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니 여기서 샀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이 차트에서는 매수를 할 만한 구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봉이 코스닥상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 매매는 안 돼요. 네, 코스닥 시장이 급락하다가 올라가는 형태가 나타나야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일본봉상이에요. 일본봉상. 자,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이 보면 여기까지는 크게 재밌는 움직임은 아니었는데 갑자기 일본봉상 후두두두두 떨어져요. 이때는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양봉을 띄울 때까지. 어떤 양봉이요? 코스닥 일본봉상 양봉. 이 양봉을 띄울 때 우리는 종목을 살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상승폭이 컸던 종목 혹은 변동성이 큰 종목. 그 종목을 매수할 거예요. 언제까지? 요 상승 추세가 끝나는 여기까지. 그럼 매수에서 이제 매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1분, 2분, 3분, 4분, 5분, 6분, 7분, 7, 8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안에 매매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코스닥 지수가 1분 봉상으로 급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양봉을 띄워요. 그럼 매수를 할 거예요. 뭐를? 지수를 사는 게 아니에요. 지수 추종 ETF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수에 속해 있던 코스닥 종목 중에서 변동성이 큰 종목을 살 거예요. 언제까지 가져간다? 지수가 일본봉상 상승을 그릴 때까지. 요 차트를 기반으로 하면 7, 8분 정도를 가져가서 그 종목을 매도를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 끝나요. 요거는 아마 직접 해보셔야 훨씬 더 감이 빠르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위치를 노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치에서는 하락 추세긴 한데 별로 급락은 아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일본봉상 급락이 쫙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종목을 미리 세팅을 해놔야 되죠. 코스닥 시장에서 그때 급등했던 종목이나 아니면 거래량이 엄청 많이 실리는 종목. 그러면 그런 종목들도 지수 하락기에는 하락을 보일 겁니다. 그죠? 그리고 지수가 일본봉상 반등할 때 그 종목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끌고 간다? 지수가 양봉을 끝낼 때까지. 그래서 요 위치에서 매도를 하는 거죠. 종목을. 이제부터 이제 실전이에요. 실전. 자, 지금부터 보는 차트는 다 일본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일본봉입니다. 코스피 일본봉도 가능한데 코스닥 일본봉으로 하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왜냐하면 코스닥에 있는 종목이 변동성이 훨씬 크니까. 그죠? 그래서 코스닥 지수 일본봉상 볼게요. 자, 급락이 뚝뚝뚝뚝 나옵니다. 급락이 나올 때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죠? 급락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안 돼요. 급락이 나왔다가 양봉 띄울 때 들어가셔야 되죠. 급락이 나왔다가 양봉을 띄웠죠. 그럼 여기서는 뭘 살 거예요? 종목을 살 거예요. 코스닥 지수를 사는 게 아닙니다. 종목을 살 거예요. 이 코스닥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을 살 건데 그중에서 변동성 크고 거래 많고 또 급등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살 거예요. 그래서 상승 추세가 끝나는 여기까지 끌고 가서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럼 매수부터 매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 20분 정도면 매수 매도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인 거예요. 자, 제가 시간까지 썼습니다. 대문짝만하게 써놨죠. 자, 코스닥의 어느 날입니다. 1분봉이고요. 쭉쭉쭉쭉 떨어지다가 양봉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오전 10시 22분이었어요. 오전 10시 22분 천양봉이고 천양봉이 나오는 순간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변동성이 큰 종목, 상승폭이 컸던 종목을 매수할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끌고 간다? 상승 추세가 끝나는 지점 10시 53분까지. 그러면 매수는 10시 22분에 할 거고요. 시장가로 매수해야겠죠? 매도는 10시 53분에 할 거예요.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시간은 31분 정도, 그죠? 매수에서 매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31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시간을 10시 22분에서 10시 53분, 22분에 사서 53분에 매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를? 종목을. 종목을 22분에 사서 종목을 53분에 매도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매매를 하는 종목은 IA라는 종목이에요. 그때 이제 변동성 크고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겠죠? 자, 언제 매수한다고요? 10시 22분 이 위치에서 매수를 합니다. 매도는 언제예요? 10시 53분에 매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까지 30분 만에 적지 않은 큰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특이성은 매수 매도는 지수를 보고 합니다. 근데 지수를 매매하는 건 아니에요. 지수를 보고 매수 매도를 하는데 매수 매도하는 건 종목이에요.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1분봉을 보고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할 건데 코스닥상 급락 이후에 반등 1분봉이 뜰 때 종목을 매수하고요. 그 반등이 끝나는 지점까지 그 종목을 가져가서 매도를 합니다. 종목의 주가는요, 안 봅니다. 필요 없어요. 지수만 보고 매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이에요. 10시 22분 요이치입니다. 요이치에서 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10시 53분인데 상한가까지 갔어요. 그죠? 상한가까지 갔으니까 굳이 매도 안 하고 다음날 갭상승하면 매도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요 종목은 인포뱅크였어요. 매매는 지수를 통해서 하는데, 지수를 보고 매매하는데, 지수를 매매하는 건 아니고 종목을 매매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른 종목 볼게요. 또 10시 22분이죠. 똑같죠. 요이치에서 매수를 합니다. 왜? 이때가 10시 22분이니까. 그 다음에 10시 53분 여기서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매도하면 더 좋았겠네요. 그렇긴 한데 요거는 이제 종목의 움직임을 보고 매도하는 게 아니에요. 1분봉상 코스닥 지수가 상승하다가 상승이 멈추는 지점까지 거기서 종목의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매도입니다. 다른 사례 이제 하나 더 볼게요. 자, 보시면 그 코스닥 1분봉 지수인데 여기까지는 특징적인 움직임은 아닌데 여기서 1분봉상 급락이 후두두둑 나온 다음에 양봉이 탁 뜹니다. 이게 언제죠? 오전 10시 37분이에요. 그럼 오전 10시 37분인데 이때 매수를 할 거예요. 뭐를? 종목을. 이 지수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 변동성 크고 거래량 많고 상승폭 컸던 종목을 그냥 시장가로 매수를 할 거예요. 언제까지 가져가냐? 10시 45분까지 가져갑니다. 왜? 10시 45분까지 반등하다가 의미는 음봉이 떴으니까요. 그럼 이 종목을 보유하는 시간은 37분부터 45분까지니까 8분간, 8분간 보유할 겁니다. 8분간 종목을 보유할 거예요. 매수하고 8분 이후에 매도가 되겠죠. 이때 매매한 종목을 볼게요. 우리산업이라는 종목입니다. 10시 37분 매수라고 그랬죠? 요이치에서 매수가 됩니다. 언제까지 가져갔나요? 45분. 요이치까지 가져갑니다. 요만큼 수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직접 해보셔야 되는 매매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1분봉 코스닥 지수 차트,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에서 변동성 큰 종목, 솔팅. 이렇게 해놓고 지수가 반등하는 시기에 그 종목을 사고 지수의 반등이 끝나는 시점에 그 종목을 팝니다. 10시 37분에 매수한다 그랬죠? 네, 이 종목은 오킨스 전자입니다. 10시 37분에 매수를 하고 어디서 매도를 한다고요? 네, 10시 45분에 매도를 합니다. 시간 중요하죠. 네, 코스닥 지수가 1분봉상 반등을 시도하는 시간에 샀다가 1분봉상 꺾이는 지점에 팝니다. 뭐를? 종목을. 이게 변동성 단기 매매법이에요. 이게 이제 한번 보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이해가 되셨으면 딱 좋겠는데 한 번에 이해가 되셨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려운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1분봉을 보고 하는 거예요. 1분봉. 네. 코스닥 지수가 1분봉상 쭉 떨어지다가 양봉 딱 띄울 때 코스닥 지수에 상장된 종목을 그냥 매수를 하는 거예요.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요. 변동성이 크거나 아니면은 뭐 급등했거나 이런 종목들, 거래량 많은 종목들을 사셔야 돼요. 언제까지 가져간다고요?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보일 때까지 1분봉상. 1분봉과 코스닥 지수가 반등을 보이다가 꺾이면 그 종목의 가격이 얼마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시장가로 던지세요. 네. 지수를 보고 종목을 매매한다.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그 변동성 단기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요거를 또 하시려면 추세를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전에 추세 강의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 시간 관계상 제가 다 해드린 게 아닙니다. 풀버전 강의가 따로 있어요. 풀버전 강의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쉬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추세 강의, 그건 역시도 풀버전 강의가 있고요. 제 기초 강의, 뭐 주식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 강의 자료들 너무 많습니다. 들어오셔서 공부하실 수 있는 자료 풍부해요. 그래서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제 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링크 받고 누르시면 제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장중에 시황 관련, 종목 관련, 업황 관련 이슈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고요. 저의 이 강의 풀버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지난 강의도 다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놨습니다. 네, 들어오시기만 하시면 제가 영상 무제한으로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